네, 여기는 청송입니다. 네, 청송하면은 사과가 제일 유명한데 네. 저희를 사과 과수원에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 네. 저희를 꼭 여기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요. 네, 그분은 말이죠. 네. 오늘 초면이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때도 사과를 드시면서 네 그렇게 사과 자랑을 하셨는데 네. 아예 이번에는 사과밭에 사과 과수원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특별한 사과를 보여주시려고 네. 그러시나? 그런데 가만 있어봐. 어디 계시나? 아, 저 사과밭에 계신가 본데? 어디? 빨간 사과하고 이렇게 노란 사과 사이에 이렇게. 청송의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별빛이 쏟아집니다. 청송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안 되죠. 현재 지금 101호면 몇 송이나 됩니까? 얼마나 이거 50만, 수백만 송이 안 되겠나? 세계가 인정하는 산소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향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 살게요. 한때는 골프를 잘 쳐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뭐가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그냥 막 그냥 이건 사실이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입니다. 아 진짜요. 3년 만입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오늘 또 이 찐 토크를 이래 또 촬영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청송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열 선생님과 저는 또 3년 전에 함께 해봤습니다만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오늘 또 청송에서 아름다운 추억 멋있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에 살리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이지 않습니까? 아, 네. 청송사가니까 아삭아삭하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공기가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라고 솔향기가 나는 산소캔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일구수에만 사는 고기들입니다. 네. 어떤 물고기들인가요? 통갈로였나? 이상한 고기 있습니다. 이상한 고기가 조금 막 걸려요. 그 고기 이름이 뭐지? 그리고? 지난주에 1박에 얼마나? 1박 얼마 하는지는 저 금액은 잘 알아. 1박 얼마쯤 하지? 아, 지금 말이죠.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버렸습니다. 저기요. 완전 연맹이네. 아, 그러잖아. 3년에 비해 변함이 없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3년 전부터 조금 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크신 것 같은데. 근데 변함없는 것은 이 잠바. 그리고 네. 저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자분들이 잠바를 다 입었거든요. 변함이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이 잠바를 입으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딱 드십니까? 이제 우리 당장 우리 민원인들이 또 네. 국민들이 아 우리 공무원에게 아 이분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그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옷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현장을 다니면서 네네. 열심히 일하라. 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복장을 명찰도 다 다니고. 그럼요. 네네. 아니 특별히 여기서 보고 싶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청송에 지금 우리 연간 생산 사과가 생산되는 양이 6만 톤입니다. 사과 6만 톤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그래도 잘 보시다시피 네. 사과가 노랗습니다. 네네네. 네. 이 노란 사과가 네. 우리 황금 사과거든요. 사과. 아, 이거 아주 그러고 옆에 이 빨간 친구보다 이 노란 친구가 네. 가격이 배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얘가 두 배예요? 예. 쟤네들보다? 예. 뭐 때문일까요? 첫째는 이게 아주 고급형 사과이고 예. 그다음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이 토양의 예. 성분, 기후의 성분 때문에 아주 아삭하고 네. 또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맛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만 조금 후에 드셔보시면 아, 윤경희 군수가 했는 말이 맞구나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게 네네. 무슨... 다시 한번 자랑하지만 네. 드셔보시면 네. 아,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아니 이거 그냥 칼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자랑...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사과랑 똑같아요. 사과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네. 와 진짜 노래. 정말 맛있구나. 이거 좀 드셔보시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저는 초록색 사과를 좀 좋아해요. 그게 약간 새콤달콤해서. 근데 그 초록 사과랑 빨간 사과랑 합친 맛이에요. 그렇죠. 네. 어 이게 맛있구나. 그래서 값도 두 배란 말이죠. 예.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그러나 관광객 여러분들이 가끔 이게 사과밭에 기념으로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 예, 있습니다. 사과 따기 네.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아 축제가 있나요? 아니 우리 저 우리 11월 2일부터 네. 11월 6일까지 우리 5일 동안 정송군 사과 축제를 하는데 이게 네. 문화관광체육부의 대한민국 지정 축제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 나온 김에 자 사과 축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고. 네. 저희 정송군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정하는 사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여기 오시면. 힐링이 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의 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은 사과 축제는 지방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축제입니다. 청송을 오셔서 사과 축제의 아름다운 멋을 보시고 또한 청송 오셔서 힐링으로 하십시오. 청송으로 오십시오. 청송 사과 축제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황금사과가 없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그때 선생님 오셨을 때는 그때 우리 이제 신한도 골드 한참 초창기 시작 단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당선되면서 우리의 미래는 이 노란 사과다. 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노목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네. 한 5년 후만 지나면은 이런 사과가 이제 근 한 네. 만 톤 정도 네. 생산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아주 사과 얘기 풍요롭게 들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좀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페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대로 많이 갑니다. 특별한 카페 모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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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그냥 가긴 네. 아쉽잖아요. 네. 저희 사진 하나 찍고 가. 아 그래요? 찍어드릴게요. 근데 아까 전에 사진 찍을 때 네. 되게 예. 예쁜 모자 쓰고 계시던데 저 사진 좀 바빴거든요. 예.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예. 예. 아이고 예. 이 밀짚 모자. 네. 예. 자.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유 갑니다. 아우 잘 가네. 네. 그래 저도 한번 또 이렇게 해서 셀카를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헐. 아니 카페로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렇게 넓은 카페로 안내해 주실 줄 그것도 또 야외 카페네요. 네. 자 이거 커피 하나 주세요. 자 이거 커피 하나 주세요. 야, 여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단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일 품목으로서는 4만 2천 평의 네네. 산소 카페 정성 정원입니다. 네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페를 여기로 정성 정원으로. 멋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이 백일왕이 아름답게 펴져 있고, 네? 우리 경북 청송군에는 군 전체 면적에 꿀뚝에 연기라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청송군의 미래 산업은 바로 환경, 산림, 네. 공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연 그들의 공기.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송군의 도시 브랜드가 네. 산소 카페 청송군입니다. 네. 산소 카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름이 산소 카페예요. 저 보이죠? 산소 카페 청송 정원. 네, 산소 카페 청송 정원. 청송군 네. 전체가 그럼 산소 카페네요? 그렇죠.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네. 산소 카페 청송군입니다. 네. 저기 자리 잡기 전에 끝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 백일왕이 몇 송이나 됩니까? 이 지금 볼 때 이거 한 얼마나 이거 50만 수백만 송이 안 되겠나? 자, 가 올라가 쉬어. 하나 둘 셋 넷. 좀 쉬할래 좀 더 좀 쉬할래 보고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집에 갈 것 같은데요?
몇 천만 송이 안 되겠나? 네. 아름다운 백일홍 꽃밭 한가운데 네. 와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면 네. 앉은 키도 작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꽃밭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분은 좋으시겠어요. 네. 아, 그래서 저 몇 송이지? 다 세고 왔죠? 몇 천만? 에? 1억 송이. 1억? 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예? 1억 400만 송이. 번수는 400만 불이고요. 송이는 한 1억 개 정도 됩니다. 1억 개 정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 저 누구세요? 우리 예, 담당 팀장입니다. 담당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억 송이. 1억 송이에요. 네. 제가 억 정도 갈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네. 자, 저희가 억소리 나는 백일홍 꽃밭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앉아 계실 여유가 좀 없으셨죠, 그동안? 맞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라보니까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 우리 청송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구나. 네, 네. 그리고 이 토양과 지리적 여건이 청송하고 가장 잘 떨어진 곳이다. 네네. 이거 둘러보려면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죠? 한 2시간 정도. 네네. 예. 와, 근데 저는 잠깐 걸어보긴 했는데 2시간 정도 걸어도 체감상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꽃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아 됐어 됐어 그만해라 그만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네,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왕, 네 산소왕. 이거 뭐 낯선 키워드가 아니에요. 네. 산소 강조를 그동안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청송군 전체 면적이 서울시 1.5배 크기입니다. 이 땅이. 네. 그런데 이 큰 땅에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꿀뚝에 연기라는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허가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청송군이 미래 산업은 뭔가? 자연,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지간 대기업 하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넓은 정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셨을 때 그 기분, 또 힐링되는 기분.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우리 도시 브랜드가 산소 카페 청송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3년 연속 도시 브랜드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깐 들으셨지만 우리 사과, 네. 그 사과 향과 우리 백일홍 정원 청송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대한민국 최고의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장이 있으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일자리? 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이점이 있는데 이거 허가 안 해주시면 국민분들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공장 유치보다는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선택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오히려 공장이 돌아와서 이득보다는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해서 과학 영농을 하고 그리고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만들어 나가면은 공장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청송에 오시면 장수하고 청송에 오시면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도 공장 하나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3년 전에 산소 캔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캔 만드는 공장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 청송군에서 지금 산소 캔, 네. 의료용 산소, 산소 공장을 만들려고 국비 160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160억의 국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우리 군비도 한 50억, 100억을 더 보태서 네. 세계가 인정하는 산소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국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 공장은? 아유, 그럼요. 생기겠군요. 그거는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산소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 그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장을 잘 만들어서 아... 청송에 오셨다가 서울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차 안에서 차 문 꼭 닫고 캔 하나 탁 터뜨리면
솔향이 쫙 나면서 머리가 막아집니다. 수험생들 방 안에서 산소캔 하나 탁 틀어놓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 살게요. 아, 이제 조만간에 만들면 1차 내 서비스 몇 통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청송 산소 카페를 위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농업도 과학 영농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합니다. 그리고 청송 전체 면적이 면적 중에서 산림이 인야가 83%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8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시 1.5배 땅의 크기에 네네. 산이 83% 같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 이것만 해도 지금도 두 분 서울서 오셨지만 서울 공기하고 여기 공기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럼 이쯤에서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상장왕. 상장왕? 상장왕. 상장왕. 상장왕, 상장왕. 상장왕. 상을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네네. 제가 먼저 이걸 읽는 게 네네.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읽을 수 있습니까?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분 종합 2위,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리더십 경영 부분 대상,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자치단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 최고 등급, 청송사과 축제 2020-2022 문화관광 축제 지정,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분 종합 2위, 2022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도 평가 최고 등급 4년 연속, 청송사과 2022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 부분 대상 수상 10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궁 2022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도시 브랜드 부분 대상 수상 3년 연속. 그렇습니까? 네. 애썼어요, 애썼어. 심장이 뛰어요 지금. 잘하십니다.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많은 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혹시 있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정부에서 우리 청송군이, 이 작은 청송군이 전국 2등을 합니다. 네. 경제, 정치 모든 종합 부분에서. 그럼 대한민국 2등 같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우리 자부심도 대단하고 네. 우리 청송을 잘 지키자. 네. 우리 청송을 잘 만들자. 예. 우리 청송군이 대한민국 2등 하는데 네.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읽기만 해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노리고 계신 상장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대한민국 가장 농업 이 정책이 바로 잘 쓰고 우리 농민이 잘 살고 우리 국민이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이제는 청송군 전체 노인 국민들 중에서 40% 가까이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힐링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송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소득이 가장 강한 청송군 그래 만들고 싶습니다. 군 단위로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신 상은 없으신가요? 뭐 지금 이제 군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 받았다 하면은 뭐 좀 이 말을 해도 되나? 네네. 네. 제가 그 오래전에 군수 시절에 네. 제가 경상북도민체전에 골프 대회를 네. 제가 직접 군수가 직접 선수로 나갔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날 그 공 좀 쳐가지고 그날 제가 영천 오펠시시에서 네. 그 우리 도민체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71타를 쳤습니다. 오오오. 그 비도 오고 이랬는데 완전 뭐 얼굴. 그래가 제가 그래 나 그래서 뭐 제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1등하리라 생각 못했고 네. 뭐 저보다 뭐 프로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그 71타 치고 마무리하고 들어오는데 아니 막 MBC하고 막 방송 카메라가 막 나오더라고. 네. 그 와 이러나 싶어가 이래 보다가 네. 어 이거 윤경희 선수가 누구냐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우승이다고 총 23개 시군에서 1등했다고. 네. 그때 처음에는 제가 군수인 줄 모르더라고. 네네. 그 종무에 이제 알았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이 군수가 그래 경성부터서 1등 할 수 있냐고. 네. 그리고 한때는 골프를 잘 쳐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상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 그 메달리스트
트로피도 받고. 네. 그럼 또 구력이 꽤 되시겠군요. 아, 저는 공 좀 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듣기로는 그 청송에 골프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부지 면적도 80%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골프장 우리 환경성 영향 평가도 끝났고. 네. 지금 이제 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시공사도 결정돼 있고. 예. 그래서 바로 요 자리에서 3km만 더 가면은 27홀에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을 지금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골프장 잘못 놓거든 방송하러 한번 오십시오. 예. 아, 이쯤에서 스윙하는 모습을 한번 네, 우리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폰만 봐도 안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 일단 구수님이 한번 저도 조금은 됐습니다만 늘 그 백 언저리거든요. 저는 명랑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구수님이 한번 먼저 이렇게 스윙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교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참 오랜만에 골프장. 네네. 굿샷! 나이스 샷! 이제 공을 잘 치고 못 치고는 이 스윙도 말하거든. 가볍게 그냥 이렇게. 굿샷! 네. 나이스 샷! 자, 이제 한번 자세. 네. 아, 좀 잘 쳐야 되거든요. 걸리죠 그럴 때가 많네, 여기. 좀 뭐가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뭐 지적할 만큼 자세가 안 됩니다. 그냥 막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네, 그대로 살랍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불가. 네네.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로도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골프 치러들. 예, 예. 근데 여기 골프장이 생기면은 거기 벌써 귀가 진짜 아주 완전 쏠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청송군에서 이제 골프장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 주황산. 네. 연간 우리 청송군의 관광객 방문이 작게는 300만. 네. 많게는 400만이 옵니다. 네. 400만에 0.5%만 네. 골프 치러 오시면은 네. 대박 납니다. 네. 그럼 뭐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청송에서 혹시 이렇게 뭐 대중 목욕탕 가끔 이용하십니까? 네, 자주 갑니다. 네네. 목욕탕에서 군수님의 몸을 본 사람이 계십니다. 아. 네. 그분이 아. 우리가 그 앞에서 차 한잔 마시다가 호분 혹시 아니지? 그 앞에서 차 한잔 마시다가 예. 군수님 몸을 예. 목욕탕에서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예, 예. 예. 여기 카페 사장님이 제보가 들어와서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주황산 온천에서 뵀었는데 저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관리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 오지않게 시스펙이 오! 네, 이렇게 밖에 있으시더라고요. 군수님 어떤 분이세요? 오직 국민만 생각하시고 정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도와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정말 군수님이 평생 군수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그 정도예요? 예, 예. 네! 식스팩을 봤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몇 년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살이 드시거나 그런 뭐 좀 그래하거나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네네. 그러면 아직도 식스팩이 있으신 건가요? 그 참 말하기 곤란하고 이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 카페 사장님이 목욕하다 깜짝 놀랐대요. 몸이 저렇게 좋으셨나? 너무 좋으시다고. 네네. 나중에 한번 가시죠. 예, 조용히. 네 조용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청송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밤?
밤이 낮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공기를 맑은 거는 인정하고 다 좋은데 밤이 더 아름답다? 지금 낮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네, 밤에 뭐? 아, 밤하늘? 맞습니다. 밤하늘이요? 이 공단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빛이 아주 맑습니다. 아주 초롱초롱한 별빛이 있었거나 더 보기 좋은 것은 청송의 야경입니다. 왜 제가 이 야경에 좀 많은 신경을 쓰냐면은 청송 우리 군청 소재지에 보면 밤이 있는 문화. 네.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사람들 좀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동감 있게 살려면은 네. 밤이 있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예. 밤이 우중충하고 검검하면은 무섭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아 밤에 아 좀 바깥에 나가서 좀 움직여 볼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서 밝은 청송을 만들자.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이 누구나 나오더라도 청송이 아름다운 밤이 있다. 정말 들이대놓고 자랑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청송이 옛날 청송이 아니고 아 청송이 밤이 참 아름답구나. 네. 또 이 상업적으로도 밤이 있는 문화가 되어야만이 장사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대충 이제 제가 영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0명이 있는데 낮술을 먹는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95명은 드시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거꾸로 밤이 되면은 네. 술 안 먹는 사람이 5명이고 95명은 술을 먹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도 청송에서 일이 잘 만들어 나는데 우리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술 먹는 얘기가 제일 재밌네. 그죠? 네, 네. 그래야 밤이 아름다워야. 밤이 아름다워. 소주 한 병 드실 것도 두 병 드시고 네네. 안주 한 사람만 드실 거도 두 사람 드시고 그래서 문화를 잘 만들자.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네. 오. 그럼 밤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생각도에를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청송의 사과 축제장. 네. 그 넓은 광장 축제장이 거기는 좀 이제 아름다운 LED 조명을 잘하고 네. 건축물을 좀 또 디자인하듯이. 해서 아 정말 청송이 아름답구나. 네. 저기요 하나만 제가 확실하게 짚어보고 싶어요. 아 정말 맑은 날 밤에 청송의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참 아쉽습니다만은 밤 되거든 이 노란 의자 있죠. 네. 이 의자 위에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빛이 쏟아집니다. 군수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군수가 거짓말하면 네. 국민이 누굴 믿고 막. 확인하러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청송의 밤하늘은 별이 무수한 별빛이 하고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예. 청송 그게 청송의 매력인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별이? 뭐 그 제가 참 계산 못. 별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래가 있습니다.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 하나 나나 별들 나들. 네네네네. 네 저희 오늘 촬영 사실 저 이렇게 꽃밭에서 촬영하는 게 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뭘 하죠? 훨씬 특별한 게 있어요. 뭐? 저희 눈 앞에 네. 꽃밭에. 꽃밭에. 두 분이 숨어 계세요. 저희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늘 우리들 찍기만 했는데 우리 저 감독님들 우리 제가 찍어서 한 장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사진 찍어드리고 저희들 뭐 맛있는 데를 또 안내해 예, 주실 거죠?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주 굉장했어요. 그거 못 입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네. 자 우리 한번 좀 이쪽에 한번 찍어볼게요. 저 근데 인생샷 아니... 인생샷.
자, 저희를 기가 막힌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아우. 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아, 예. 이 친구는 저와 어릴 때부터, 네. 진짜 참 기저귀차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같이 함께, 네. 앞뒤 집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우리는 늘 가면 중마하고. 네네. 뭐 청송말로 뭐 불알 친구. 네네네.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친구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친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어. 저는 또 청송 군수라고 있고. 네네. 그래서 늘 한 번씩 만나면 소주 한 잔 정도. 요즘은 뭐 네. 농사는 어떠노. 네. 근데 우리 또 아직도 저희의 고향을 묵묵히 네.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의 절친 네. 서민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어릴 때 클 때는 네. 그냥 모양만 예쁘고 좋은 친구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이제 깊이를 아니까 아. 또 이 친구는 중요한 일을 또 군정을 보니까 네. 오히려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어도 묵묵히 있어도 이 친구는 뭐 소식을 잘 들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그렇게 보고 싶다고 우리 이수님도 오신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내 인생에서는 오늘 제일 즐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음식 말이죠. 저희들 지금 고분당하고 있어요. 이 집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음식만 합니다. 아~ 그래서 보면 이 표준어로 하면은 다슬기, 청송말 하면 꼴부리, 꼴부리. 네. 그런지 하는데 네? 이것을 막 양식에서 막 퍼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이 청송 구미 아주머니들이 네. 이 강에 요 앞에 강에 가서 주수입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주워서 이걸 또 하나 하나 또 깝니다. 깝니다. 아. 요리 가서 요리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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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말이죠 여기 아주 반가운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거 말이죠. 예. 메뚜기. 메뚜기. 맞죠. 맞습니다. 맞다. 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 메뚜기. 메뚜기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이렇게 튀겨진 거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메뚜기 나온 거 보고 여기가 청정 지역 맞구나. 이건 아무 데서나 못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자, 청정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메뚜기 세 마리씩만 좀 주십시오. 자, 메뚜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접시 들어. 한 세 마리만. 이 친구하고 네. 어릴 때부터 네. 참 이 통에 네. 메뚜기 잡아서 집에서 불에 구워도 네. 먹고. 그쪽에. 아, 이거 네 마리네. 네 마리네. 아. 자, 그럼 메뚜기 건배한 번. 네, 메뚜기. 네, 네. 예. 메뚜기. 자, 메뚜기. 나는 그. 드셔보세요. 자, 먹어요. 과자 같지? 어? 과자 같지? 응? 아시죠? 소소한데요? 이거 좀 서울 가실 때 내 비닐봉지에 좀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 냉채. 자, 아 그래 이거부터. 다슬기 냉채. 야, 다슬기 냉채야. 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냉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냉채. 오마. 아. 오, 칼칼한데요? 그렇죠. 약간 매운맛. 그리고 시원하고, 고소하고. 이 다슬기 효능이, 이 간에 좋고, 네. 눈이 맑아집니다. 요즘 이제, 다슬기 무침인가요? 요리 자 이래가 제가 샐러드 같이 생겼어요. 이거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싸서 먹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야채하고 같이 씹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응? 기분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많죠. 그 같이 뭐 이제
다니면서 뭐 진짜 아까 메뚜기 얘기했지만 메뚜기도 잡으러 다니고 또 같이 뭐 들러산으로 막 다니던 막 추억들이 있습니까? 많죠. 뭐 흔히들 청송말로 수박도 훔치러 가고 아 예 땅콩도 훔치러 가고 사과도 그랬습니까? 사과도 그랬습니까? 사과도 그랬습니까? 사과는 이제 수장 우리 거를 친구들인데 많이 뺏겼죠. 아, 물물교환이었네요. 네. 네? 어린 시절에 군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에도 좀 뭐랄까 좀 예능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특히 악기도 좀 잘 다뤘고. 네네. 예. 또 첫째가 잘 생겼다네요, 군수님.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그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시골에 전기도 없고 이럴 때 다른 동네에 놀러 가고 이러면 밤길을 좀 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약 올린다고 조금 더 떨어져 오고 하면 쫓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아니 운동도 하고 저렇게 그냥 네. 그래서 밤을 밝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밤을 무서워. 밝은 청송을 만들자. 밝은 청송을 만들자. 밤을 무서워요? 좋았어요.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수님이 재선에 성공을 또 하셨잖아요. 그 옆에서 친구 입장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점을 친구 옆에 두고 친구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네. 아 예. 내 사랑하는 친구 윤군수.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참 내 마음에 항상 짐이 되는 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네. 항상 다른 건 없고 건강하고 국민들만 위해서 한 곳으로만 열심히 정연하기 바란다. 친구야 건강해라. 아, 네네네. 네. 자 군수님의 답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가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건강이 최우선이다. 또 내 고향 좀 잘 지켜주고 네. 또 우리 서로 정있게 살다가 100살까지 잘 살다가 우리 함께 지구를 떠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부디 건강하고 항상 가족과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자, 군수님이 저기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청송 군민 여러분께 이제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송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오늘 그 이용열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1등 농업군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을 해야 합니다. 또 군민이 잘 살려면 군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섬김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1등 청송군을 만드는데 군민과 함께하면서 행복해노라, 살만해노라 이런 1등 군을 만들어 갑시다. 군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어땠어요? 청송을 저번 3년 전에 봤을 때랑 이번에 봤을 때랑 제 느낌엔 180도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청송이 더 기대되고 또 군수님의 확신찬 모습이 네. 더 청송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네. 날이었습니다. 네. 저기 그 저 다슬기 건배를 하면서 군수님의 건배사 이어지겠습니다. 아 예. 오늘 이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또 저는 늘 갑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건강해야 청송군이 행복하고 청송군이 건강합니다. 자, 우리 청송 군민의 건강과 두 분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네. 오늘은 건배하고 숟가락 좀 처음이네요.